안녕하십니까? 배당주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만 배당주들은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언제 올지 현재로는 좀 평온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은 주가의 하락과 폭락으로 실적은 양호하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격은 착한 가격 하지만 실적을 실제로 내고 있는 고배당주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저평가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월급 만들기나 은퇴계좌보다는 실험이나 재미 삼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은퇴나 월급 만들기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전번에 제작한 월급을 만듭시다 20선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은 패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주가가 떨어진 주식들은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위험이 따르는 종목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이런 주식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은 좋지만 저평가된 배당주 3개. 첫 번째는 BRMK입니다. 브로드마크 리얼리티 캐피탈이죠. BRMK는 대출을 해주는 미국의 회사로 대출 상품들을 보시면 멀티패밀리와 주거형 거주의 브릿지론, 인수자본대출과 건설비용론, 그리고 토지구입, 재용자론 등 각종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주로 다가구 유닛과 주거형 유닛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호리젠탈 디벨롭먼트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지형의 변형, 수도관이나 보도나 길을 놓고 그리고 토지 용도 변경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인상하고 있는 금리로 2008년 이후로 많은 압력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BRMK는 실적은 있지만 하락한 몰기지 위치로 거의 동전주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월 7일에 3.9불을 찍었고요. 전번에 저희가 만든 몰기지 위치의 순환시대의 영상에서 거론했듯이 많은 몰기지 위치들이 하락을 한 상태며 BRMK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으며 4불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19%의 배당률이 명시되었지만 이것은 과거 1년간 배당금을 지급한 걸로 계산된 것이죠. 현재 앞으로의 배당률은 앞으로 10.6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총도 하프 빌리언입니다. 2022년 11월에 배당을 줄인 점이 확인되지만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의 호재라며 전에 매도를 외치던 전문가들이 일단 보유로 예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3불대에 월마다 4센트의 배당을 주면 10% 이상의 배당률로 소량으로 진입하기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순수익을 보면 2022년에도 최근 12개월 이윤은 줄었지만 꾸준하게 이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8밀리언은 과거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렇게는 심하지는 않은 듯하게 보입니다. 북밸류도 2021년에 8불대가 명시된 것을 보면 주당 현재가 3불대로 저평가되었다고 수치상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2022년 데이터는 없어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몰기지 위치의 하락의 향방을 주목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펀드입니다만 2020년 12불대, 2021년에 10불대에서 3불대로 10%의 월배당을 주는 펀드로는 착한 가격으로 내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될 만한 점을 꼬집자면 현재 몰기지 위치들이 맞는 시련, 즉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출금 상환 리스크 등을 같은 리스크가 있으며 총수익과 주당순이익이 줄어든 점이 있습니다. 2008년에서 배웠듯이 위기를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 삼으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이 주식을 사시라는 말씀보다는 현재 BRMK가 이런 레벨로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정보로 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듬 캐피탈. 리듬 캐피탈은 과거의 NRG가 이름을 바꾼 펀드로
NRG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2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듬 캐피털도 모기지 리츠인데요. 주변 동종 업계주들과 다르게 최근 몇 분기 동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금도 잘 커버되고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4빌리언 달러의 시총이 눈여겨볼 만하고 분기 배당을 주고 있는 모기지 리츠입니다. 현 11%의 연 배당금을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월 배당은 아니지만 분기 배당도 좋은 주식이 있으면 언제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를 보시면 팬데믹이 일어난 2020년대까지는 정말 잘 관리가 되다가 2020년에 하락한 이후 아직은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모기지 리츠들보다는 선방을 한 모습인데요. 그럼 이 리듬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실제로 많은 수익이 있었는데요. 1빌리언 달러의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윤이죠?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배당을 체크한 결과 배당은 예상보다는 늘린 모습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잉여 현금 흐름량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아무래도 주가가 덜 하락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추측도 듭니다. 2021년에 772밀리언의 순이익이 있을 때 영업비용이 2빌리언 달러가 들었는데요. 많이 들어간 것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2022년에도 1빌리언 달러의 순수익이 있었지만 많은 비용이 영업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못 늘린 이유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사견입니다. 실제로 시킹알파와 월스트리트에서는 매수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듬 캐피털의 42%가 MRS 모기지 라이츠 서비스라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서비스의 이윤도 늘어난다고 해서 이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주식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리니티 캐피털. 2019년에 창설된 신생 비즈니스 디벨롭 회사며 고배당을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연 16%며 시총은 392밀리언 정도 합니다. 분기 배당을 주는 환상의 배당률을 기록하는 이 회사는 2021년에 132밀리언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22년에는 적지만 26밀리언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트리니티는 벤처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72%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23%가 제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기존의 다른 BDC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거론했듯이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크 섹터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부동산보다 제조업에 투자를 한 것이 좀 더 믿음직하게 보입니다. 주가는 회사를 창업했을 당시 14불이었던 주가가 2021년 실적이 가장 많았을 무렵 19불가량으로 올랐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11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밸류도 2020년 13불, 2021년 17불 정도 해서 현재가를 보면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2021년의 북밸류는 얼마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 프라이스 투 북밸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가 대비 북밸류가 현재 0.813입니다. 1보다 낮으면 가치 투자자 사이들 사이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총 수입도 2022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주당 순이익도 확인을 해보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바 2022년 영업이익과 투자 수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닝도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바 어느 정도 선방은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총수익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리니티 캐피털은 2022년 2% 정도 배당을 늘렸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배당을 함부로 늘릴 수는 없겠죠.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늘어나는 배당금이 주목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배당금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기대됩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몇몇은 매수와 강력 매수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시킹알파와 MSN 머니는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데이터와 시그널이 많은 트리니티, 한번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변수가 많아서 트리니티 캐피탈의 순이익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당을 늘리고 있는 트리니티 캐피탈에게 희망을 걸어볼지 고민되네요. 오늘 세 가지 저평가된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느끼는 것은 참으로 알아가야 할 기업들과 펀드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은퇴 준비와 현금 흐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배당 투자자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